지금 보시는 차량은 이제 기아 자동차가 최근에 선보인 2021년형 K9입니다. 기아차가 2021년형 K9을 선보였습니다. 기아차의 플래그십 모델이기도 하고 기아차가 내놓은 고급 세단의 차입니다. 먼저 그 초대형 세단으로서 차체를 보시면 좀 웅장한 맛, 그런 맛을 좀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바라보시면 어떤 그 라디에이터 그릴이라든가 헤드램프, 이게 사실은 이제 디자인을 볼 때 가장 그 첫인상을 강하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관 디자인 스타일을 살펴볼 때는 라디에이터 그릴과 헤드램프가 그 인상을 높이는 데 있어서 뭐 한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이제 크롬 라인을 적용을 했고, 그래서 고급감을 좀 연출을 했고요. 중앙에는 옛날에 이제 메시 타입으로 단순하게 처리를 했는데 지금은 올록볼록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입체성이 강조된 그런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LED를 많이 사용을 하죠. 지금 같은 경우는 전구라든가 반사경이 반드시 들어가 있고요. 또 LED를 동시에 적용을 해서 뭔가 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직선 라인이 강조되지만 또 곡선 형태를 줘서 어떤 직선과 곡선의 이미지를 동시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디자인의 자유성이 가장 높아지는 추세가 바로 이쪽 램프 라인입니다.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K9은 초대형 그 세단에 속하거든요. 그런 만큼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차가 웅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루프 라인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이면서도 어떤 그 쿠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다이내믹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을 적용을 했는데 이쪽 쿼터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두텁게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앞과 그 위쪽 아래쪽 두께와는 다르게 굉장히 두텁게 처리를 해서 뭔가 이제 그 세련미와 함께 고급감을 연출하기 위한 그런 디자이너의 생각이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상시 4륜 구동 시스템이라는 AWD가 영문 레터링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하단에는 크롬 가니쉬를 적용을 해서 뭔가 세련스러운 그런 느낌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열었다가 살짝 닫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닫질 않더라도 차가 스스로 알아서 닫힙니다. 그러니까 고급차에서도 이렇게 그 차가 스스로 닫히는 거는 흔치는 않아요. K9에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 19인치 알로이 휠이 적용이 됐거든요. 스포트워링 스타일이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앞쪽 같은 경우는 245mm, 뒤쪽은 275mm의 대형 사이즈입니다. 평평비는 40으로 세팅돼서 뭔가 그 승차감을 강조하면서도 다이내믹한 그 주행 감각, 여기에 초점을 둔 설계라고 보시면 무난합니다. 뒤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심플해요, 디자인이. 리어 램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데 풀 LED 형상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이제 전구라든가 반사경이 들어가지만 지금 이제 LED가 적용됐기 때문에 굳이 그 전구라든가 반사경은 이제 필요가 없죠. 뒤쪽 리어 램프 역시도 크롬 라인을 적용을 해서 약간 곡선미가 흐르도록 이렇게 디자인 연출을 됐습니다. 범퍼 하단에도 측면에서부터 뒤쪽까지 쭉 이어지는, 한 줄로 이어지는 크롬 라인을 두텁게 처리해서 포인트를 줬고요. 트렁크 문은 이제 전자동이기 때문에 전자식이어서 개폐가 좀 편하죠. 전체적인 그 적재 용량 같은 경우는 골프백 4개, 그리고 또
보스턴백 4개를 따로따로 넣어도 자리가 남을 정도로 여유롭습니다. 2021년형 K9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말 정숙하죠. 조용하죠. 지금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00rpm 정도에서 아이들링 상태에서 한 35dB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지금 사실 밖에 바람 부는 소리만 들릴 정도로 굉장히 조용합니다. 물론 문까지 열었습니다. 앞문을 열고 뒷문도 연 상태인데 실내가 굉장히 정숙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이 시트 그리고 대시보드 이쪽에 나온 어떤 쉐들 브라운 형태의 연한 갈색의 가죽 이런 느낌이 분위기를 좀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천연 나무를 갖다가 벤틀레이션 패널이라든가 이쪽 센터 터널에도 적용을 시켜서 뭔가 좀 이렇게 고급감이 더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스트루먼트 패널은 이제 T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쪽 클러스터 상단은 볼륨감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밋밋한 감각보다는 살짝 연출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센터 패시아 상단에는 12인치의 대형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됐습니다. 클러스터 역시 시원시원하고 시인성이라든가 조작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터치 방식이어서 굉장히 조작 편의성은 높습니다. 거기에 연동돼서 지금 이제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윈드글래스 하단에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주행 정보를 윈드글래스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버튼류가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버튼을 적용을 시킨 그런 케이스고요. 에어벤트에도 라인은 크롬을 살짝 두어서 좀 더 고급감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또 에어벤트 사이에는 모리스 라크로아라는 시계를 적용을 시켰어요. 모리스 라크로아는 이제 스위스에서 제작되는 시계인데 고급 브랜드에 속하고 역사는 길지 않지만 하면서도 현대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터널에는 제가 핸드폰이 굉장히 큰데 고속 무선 충전기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주행 중이든 그럴 때 충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돼 있고 이렇게 커플러 같은 경우도 뚜껑을 열 때 터치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촉감이. 근데 변속 레버 같은 경우에는 K9의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좀 깜찍해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버튼으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이얼 방식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이 디자인을 깨치지 않고 살짝 직선을 강조하면서도 곡선미가 따르는 그런 연출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깔끔하면서도 고급감이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형 K9 실내 같은 경우는 정말 고급스러움 그것을 뛰어넘는 호화로운 느낌마저 들 정도로 안락함과 어떤 세련미 그리고 전통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모던한 감각까지 갖췄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는 2021년형 K9입니다. 그러니까 기아차가 내놓은 고급 세단,
플래그십 세단에 속하죠. K9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도에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그때 미국에서 열린 LA 오토쇼에서 K9을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하더라도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오피러스라고 해서 세단이 있었지만 어떤 고급차를 표방하면서 내놓은 거는 2012년 K9이 기아차에서는 처음이죠. 그러니까 기아차가 지금으로부터 1944년도에 처음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76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고급차를 내놓은 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대중화뿐만 아니라 고급 세단 시장에서도 기아차가 하나의 그 도전장을 던진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됩니다. 당시에 제가 그 LA 모터쇼에서 취재를 좀 했었는데요. 캐나다라든가 미국 그 기자들이 고급차 K9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지금 이제 뭐 2012년이니까 한 8년 정도 지난 지금에서는 어떤 고급차 하면은 K9도 당연히 포함되는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인식이 변화된 게 사실입니다. K9은 세 가지 모델 트림이 있는데 3.3 터보가 있고요. 지금 타고 있는 3.8 가솔린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V8 엔진이 적용된 5.0리터급 퀀텀이 있죠.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데 내수 시장에서는 뭐 제네시스 G8이라든가 아니면 벤츠 E클래스 또 BMW 5시리즈 등과 경쟁을 합니다. 5.0 그 엔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G90 그 제네시스의 뭐 플래그십 모델이죠. 그거하고도 직접 경쟁이 됩니다. 승차감을 말씀드리면 K9 중에서도 3.8리터급 모델에 속하는데 굉장히 조용해요. 안락하고 어떤 가솔린 모델로서 어떤 뭐 풍절음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시트 착좌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내의 정숙성 이런 게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그래서 안락한 그 어떤 고급 세단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이렇게 안락하게 그 주행하는 승차감 이런 걸 제공하는 게 어떤 고급 세단으로서의 가장 큰 매력이기도 하죠. 방금 보셨다시피 그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이중 접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풍절음, 그 횡측에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거를 적절히 차단하는데 사실 그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 시속 90km 전후에서 달리고 있는데 도서관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사실은 제가 그 오기 전에 그 출발하기 전에 RPM이 뭐 한 550에서 600rpm 정도 되는 그 아이들링 상태에서 숨을 측정을 해보니까 35.5dB에서 38dB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의 그 소음이라면은 뭐 하이브리드 모델 뺨칩니다. 예전에 그 토요타라든가 렉서스가 어떤 그 실내 정숙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었죠. 근데 지금 그 K9에 적용된 그 진동 소음이라든가 이런 그 소음 같은 경우는 실내 소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마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수입차, 국산차를 포함해서 가장 정숙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트 역시 이게 천연 재질이거든요. 세미 버킷 타입인데 일단 몸을 감싸주는 게 한국인 체형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할 때 그 안전한 또는 안락한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상당히 그 뛰어난 것 같습니다. 주행하다 보면은 SUV 같은 경우 그 시계성이 굉장히 좋죠. 운전석에 앉았을 때 윈도 글래스에서 탁 터져 나오는 그 개방감. 근데 지금 그 K9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고급 세단에 속하는데 사실 SUV에 탄 것처럼 시야가 탁 트여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세단 하면은 좀 가깝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전폭도 넓고 그리고 윈드글래스가 이렇게 SUV 탄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아주 그 운전자가 봤을 때는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3.8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고 있는 거는 자연흡기 엔진이거든요. 그러니까 3.3 터보 같은 경우는 터보 차저를 적용을 해서 배기 매니폴드에 어떤 그 과급기를 그 탑재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공기의 압력으로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공기의 압력으로 어떤 그 파워풀한 퍼포먼스를 발휘하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3.8 타고 있는 그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는 V6 엔진이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자연흡기 엔진. 근데 자연흡기 엔진이 어떤 그 정숙하면서도 승차감 이런 면에서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제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고급차에 W25 같은 걸 적용을 하는데 K9 3.8 그 자연흡기 같은 경우는 앞과 뒤에 멀티링크 방식을 적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승차감뿐만 아니라 어떤 그 어떤 퍼포먼스 그리고 이제 핸들링 감각 이런 것도 좀 비중을 뒀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행 모드를 보면 컴포트 모드나 스포트 그리고 에코 그리고 인디비디얼 모드가 있어요. 지금 이제 버튼을 눌러서 센터 패널에 적용된 변속기 레버 바로 밑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이걸 적용했을 때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로 적용을 했습니다. 지금 시트가 그 세미 버킷 타임인데 쫙 잡아줘요 몸을. 엑셀을 아주 그냥 꽉 눌러서 최고 속도로 달린 것도 아닌데 이내 180km가 넘는 수준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3.8 같은 경우는 315마력 정도의 출력을 지니고 있어요. 토크감 같은 경우는 40.5kg 포스미터를 발휘하는데 사실 이 정도 급이면 어떤 그 차체는 2톤에 가까운 굉장히 큰 거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력적인 주행감감을 지닌 것은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포르쉐의 911 같은 경우 300마력 좀 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느낌, 안락한 느낌, 어떤 고급차를 표방하는 차로서 또 이렇게 출력이 여유가 있어요. 뭐 엑셀을 풀로 밟으면 뭐 최고 속도는 굉장히 높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RPM 한 4000rpm 정도 엔진 회전수가 넘어가면서 발휘되는 그런 그 자연 흡기에서 나오는 그 특유의 그 엔진 사운드 굉장히 맛깔스럽습니다. 승차감도 그렇고 실내의 정숙성 사실 이제 웬만한 세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달리다 보면 이제 로드 노이즈라고 하죠. 타이어 돌아가는 소리, 차체 하단에서 들어오는 노이즈, 또 엔진 룸에서 들어오는 노이즈 이런 게 굉장히 심하고 이제 풍절음도 이제 거칠게 들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 K9은 와 정말 조용하고 안락한 승차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순한 수치는 알 수는 없지만 벤츠 S클래스라든가 제가 타본 차를 중심으로 했을 경우 벤츠 S클래스나 BMW 7 시리즈 그리고 제네시스 G90 뭐 플래그십 세단이죠. 이런 차들에 비해서 어떤 승차감 같은 게 전혀 그 뒤지질 않아요. 심지어 그 메르세데스 벤츠 마이바흐라든가 롤스로이스보다도 어떤 승차감은 더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엑셀을 밟아 볼게요. 잠깐 밟았습니다. RPM 7000rpm을 넘으면서 레드존에 속하는데 어떤 그 사운드가 푸츠카하고는 또 달라요. 굉장히 정갈하면서도
조용하고 그러면서도 맛깔스러운 어떤 품위가 있는 그런 엔진 사운드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맛깔스럽습니다. 우르릉 우르릉 그러는데 근데도 정갈한 우르릉 우르릉 소리가 나거든요. 그냥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박력감을 넘추기 위해서 사운드가 그냥 크고 좀 거칠죠. 근데 지금 고급 세단으로서 엔진 사운드가 굉장히 좀 조용하면서도 거친 정숙하면서도 좀 이렇게 과감한 그런 사운드가 동시에 느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서스펜션도 괜찮습니다. 지금 물론 이제 완만한 그런 그 아우 좋네요. 사실 이제 직진 주행만 하다 보면은 그 퍼포먼스를 제대로 발휘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직진으로 주행하다가 차를 그 추월하면서 좌우 밸런스가 어떤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 차는 그 2톤에 가까운 차예요. 근데 굉장히 잘 잡아줘요. 그러니까 맛깔스럽게 핸들링해서 어떤 차체의 안전성을 유지를 시켜주고 또 어떤 크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흔들릴 때도 차체가 흔들릴 때도 이게 막 크게 쏠려서 이게 운전할 때 불편한 감이 없는 정도로 이 차체가 밸런스가 잘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멀티링크 서스펜션은 적절히 세팅이 된 것 같아요. 와인딩 로드에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그 반자율주행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고 있죠. 90km 전후에서 지금 정속으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손을 놓고 가도 사실은 이 차가 알아서 스스로 주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같이 레인을 벗어날 것 같으면 경고음이 와요. 경고음이 오면서 그리고 스스로 알아서 지금 스티어링 휠이 조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라면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사실은 이런 그 레벨 같은 경우 반자율주행 시스템 이 레벨은 그 미국 자동차 공학회에서 총 6가지 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 6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은 2.5레벨 이 정도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산차뿐만 아니라 수입차 어떤 그 고급 세단에서도 이런 반자율주행 시스템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그 중앙으로 이렇게 모아오는 레인을 벗어나서 갈 경우 차가 스스로 알아서 중앙으로 이 스티어링 휠을 잡아주는 역할, 이거는 강도가 그 기아차 K9이라든가 현대차 제네시스에서 보여주는 시스템이 오히려 가장 그 강합니다. 일부 그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워가 좀 약해서 그냥 레인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K9 같은 경우에는 그 레인을 벗어나지 않고 강하게 다시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알아서 차가 조율해서 정상적인 그 레인을 밟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안전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부주의하게 운전하든가 졸음 운전이 됐을 경우에 차가 스스로 알아서 안전성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역사가 그렇게 길진 않죠. 기아 자동차가 76년이라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대 자동차가 54년이라는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K9 그 2021년형 K9 3.8 자연 흡기 엔진을 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 K9 같은 경우는 시장 경쟁력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어떤 퍼포먼스라든가 달리기 성능, 코너링, 뭐 정숙성, 승차감
이런 뭐 다양한 측면에서는 또 편의 사양 같은 경우, 편의 사양은 뭐 거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죠. 그래서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한 가지 흠이라면은 그 기아 자동차는 지금까지 대중 브랜드로 많이 알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그 벤츠라든가 BMW라든가 아우디라든가 제네시스 이런 것처럼 어떤 고급차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기아차에 대한 고급차,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소비자들의 고급차에 대한 선호도, 이런 점에서는 살짝 아쉬움이 남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일본의 토요타라든가 혼다라든가 닛산 이런 경우는 렉서스라든가 아큐라 그리고 인피니티라는 그런 고급 브랜드를 만들어서 이제 1989년도부터 북미 시장을 진출한 케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K9을 특화시킬 그런 그 브랜드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기아 자동차는 대중 브랜드로 가고 어떤 K9이라든가 뭐 스팅어라든가 이런 차별화된 그런 그 차량에서는 또 고급차로 이동시키는 그런 브랜드가 생겨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K9의 그 시장 경쟁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퍼포먼스도 뛰어나고 어떤 정숙성, 안전성, 승차감, 편의 사양 등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특히 이제 가격대 측면에서도 수입차라든가 이런 데에 비해서 가격이 E급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세팅됐다는 생각이 듭니다.